달그리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누다를 보여드리면서 마른 잎도 떼고 예전에 분갈이했던 지금 근황도 살펴봅니다. 요 누다는 제가 이렇게 가드를 막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니까 합식을 한 건지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 누다는 여러분들 얘는 세덤하고 에케베리아 교배종이어서 세데베리아 누다라고 안 하고 얘가 우리가 롤리? 롤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누다. 얘가 물이 들면 어떤 색감이 되냐면 진짜 이 연두색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파스텔 톤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주황색. 저는 이 젤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이 누다가 아 이런 게 진짜 젤리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봄 젤리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왜 주황색 있죠? 딱 그런 색감?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으로 얘가 그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키우기도 쉽지만 색감도 예쁘고 정말 초보 다육맘들은 요즘에는 뭐 누다가 뭐 국민 다육이다 이렇게 그렇게 안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육생활 시작할 때는 얘가 2,000원짜리 포트에 누다가 진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국민다육이다 라고 했던 시절의 그 다육들은 전부 다 군생으로 나중에 다시 탈바꿈을 해갖고 가격대가 물론 뭐 착한 애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만나는 누다들은 다 이제 그런 국민이들은 다 이제 군생으로 나와서 가격대가 뭐 만원, 2만원, 3만원대로 다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됐죠. 이 누다는 입장이요 굉장히 그 촘촘하게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 입장은 목대에 상처를 안 남기고 좀 잘 떨어져요. 얘가 무슨 병충해가 있냐? 저는 병충해 뭐 깍지나 이런 거는 어디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딱히 얘한테 무슨 병충해가 있다거나 저는 그런 것도 경험은 잘 못했어요. 근데 물론 줄기 썩은 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은 병이 그 뭐 이렇게 세균성 질환이니까 그거는 관리를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이런 어떤 질병 다육들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무너질 때 아 내가 잘못했나? 혹은 아 내가 이 다육이를 사온 농장에서 잘못했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초부터 얘가 그 화분에서 그런 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못 잡죠. 목대에서 얘는 새끼도 잘 내줘요. 자구도 잘 내줘가지고 굳이 뭐 꼬집기 한다던가 적심한다던가 그러지 않아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누다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제가 키웠던 그런 국민다육들이 연차수가 되면서 아 이렇게 예쁘면 얘를 처음부터 군생으로 키웠다면 내가 들인 노력 시간 대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군생으로 이걸 좀 키워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경험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이 외두 재배하시는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시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너도 나도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군생을 사래. 근데 군생 없는데 그래갖고 처음에 왜 다부대가 맨날 나와서 군생을 사라 그래갖고 죄다 다 농장에서 사람들이 군생 노래를 부르게 만드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모든 농장들이 다 군생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진짜로 애시당초부터 뭐 빠른 시간 안에 얼굴 하나를 출하를 해갖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장기적으로 옳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군생을 당연히 그냥 다들 군생을 그냥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요? 그럼 출하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많아져요? 적신군생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자연군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꽂이부터 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분지가 되게 만들 그 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고객들이 원하면 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있는 것만 사 이렇게 하면 그게 발전이 없겠죠. 진짜 너무 신기하게 많은 농장에서 진짜 군생들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신군생이라서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그런다 이렇게 하겠지만 농장도 자연군생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연군생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고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연군생을 또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농장들이 또 계시겠죠. 그럼요. 이제 그런 농장들이 또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야, 누다 이렇게 누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꽃이 피질 않아요. 여러분들 누다 꽃 보신 적 있으세요? 누다 꽃? 누다 꽃 보신 적 없죠? 누다 꽃 안 펴요. 사과꽃처럼. 처음에는 이 누다하고 사과꽃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닮아서 야 사과꽃이 누다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감히 생각해보니까 어머 세상에 누다가 꽃이 안 피는데 어떻게 수종을 해? 그 생각이 딱 다다르니까 아 그러면 적어도 이 누다를 만들어내는 부모다육이 교배종 조합하고 이 우리 사과꽃 조합하고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쪽은 꼭 그 환엽송록 있죠. 환엽송록의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누다랑 닮았는데도 누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한쪽 부모가 누다는 아니구나. 그런데 다른 한쪽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랩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교배종들은 부모다육 수정을 할 때에 엄격하게 조건들을 맞춰서 해요.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농장에서는 가끔 가다가 자연스럽게 예쁜 종이 나와서 그 종을 이렇게 번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장 사장님들이 주도해서 어떤 것들을 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연히 예쁜 거 우연히 예쁜 애가 보도 듣도 못한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상품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크리스페이트 뷰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부모를 몰라요. 재배 농장이 아 내가 그 재배하는 그 동 거기에서는 릴리시나를 재배하고 모두 재배하는데 거기에서 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럼 한쪽 부모가 릴리시나일 수 있겠네. 그냥 그 정도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벌이 들어갔든 아니면은 바람으로 수정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교배종 부모다육이 정보를 얘도 부모다육 정보 몰라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발견했든 아니면은 일부러 만들어낸 경우조차도 붓에 뭐랑 뭐가 이렇게 거기에 들러붙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다육이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붓질을 많이 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해요. 마른 잎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누다나 그 다음에 아이보리나 잘 키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잘 키운다기보다 이제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무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름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통풍이 안 되고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찐따를 만드는 거죠.
조직이 막 파괴되면서 물찬 것처럼 그렇게 물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중간중간 잎을 하나씩 좀 띄어가지고 이 압력을 좀 줄여주고 이러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농장 사장님들이. 저는 그 이야기는 단지네 다육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아이보리에 관한 이야기는. 근데 누다 솎아주는 얘기는 제가 프리티 다육 사장님한테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경험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뿌리가 꽉 찼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철화를 키우다 보면은 물 주잖아요. 그러면은 철화가 이파리들을 이렇게 톡톡 뱉어내는 경우들을 봐요. 얘가 아파서도 아니고 어째서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데 이파리를 톡 뱉어놓는 그 철화들 그 틈새구니에서 하나가 그 쏙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껴있는 동안에 새 뿌리까지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너무 이제 치열하게 서로 이제 자리 공간 경쟁을 하면서 얘네들이 잎이 이제 밀어내죠. 그러면 힘이 약한 애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잎들이 힘이 약하겠죠. 그런 애들이 밀려나는 거죠. 자꾸 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어우 한번 얘는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마른 잎이 많지 않고요. 많지 않은 경우고요.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육이다 보니까 좀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환을 한 거지. 화분이로. 아,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돌도 같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요즘에는 키핑장에 와서요.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다육이들 마른 잎 보는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막 분갈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또 막 분갈이 막 하고 막 이쁘네. 왜냐 이쁘니까 다들 막 그때는 이쁘니까 막 예쁜 화분에다가 얹혀주면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그냥 예쁜 처녀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았던 아가씨를 그냥 새롭게 옷을 이쁘게 입혀놔갖고 미스코리아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완전 새롭게 막 그 아이의 예쁜 모습을 최대한 이렇게 막 해갖고 보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좀 찌질한 이런 모습들 있는 애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야 너 살아있구나 아직도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요 재미도 진짜 좋아요. 진짜 건강미가 넘치죠. 요 녀석은 얘는 진짜 건강미가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다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경험을 하게 되냐면 누다가 약간 화상을 좀 잘 입어요. 그리고 누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얘가 웃자랐어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에 입장이 쫌쫌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웃자란 거를요 금방 이 얘네들이 목대가 따라잡고요 목질화가 되게 잘 돼요. 또 그게 또 장점이에요 얘가. 그래서 진짜 안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만 키울 이유가 없어. 얘는 몇 개 키워야 돼. 얘가 이제 막 반짝반짝한 게 젤리처럼 이렇게 막 물 든다. 아,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누다 안 좋아하시는 매니아님은 없으실 거예요. 한 3년차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난 안 예쁘다. 난 누다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아, 그러고 보면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잘 맞는 사람하고 다육이하고 이렇게 짝꿍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을 수도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그거는 진짜 확실해 있어요. 남들 다 잘 된다는데 나만 안 되는 게 꼭 있다니까요. 나를 진짜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좀 모질한가 이렇게 만들게 하는 나의 자존감을 좀 갉아먹는 다육이가 있어. 답득도 많아요. 진짜 딱히 하나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어쩌면 닭이 식물을 키우는 가장 이제 커다란 어떤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키우는 패턴, 그다음에 햇볕 요구량, 통풍 막 이런 것들 있죠? 아주 미묘하게 뭐 수치로 막 이렇게 나타낼 수 없지만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이 습도가 좀 높아. 그리고 내가 다육이들을 좀 통통하게 키우는 걸 좋아해. 이런 스타일이라면 거기에 맞는 다육들은 잘될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 다육들은 잘안될 것이고. 근데 우리 집이 햇볕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뭐 금다육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되게 잘 돼. 근데 뭐 파랑새 이런 애들은 막 가져갔다 하면 다 우짤아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져.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나는 걔는 안 되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식물들이 뭐 누구든 마음에 들고 누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진상을 부려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니까 뭐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패턴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식물한테도 정말 이게 미묘하게 오랜 기간 이게 적용이 되면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특별하게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막 커야 되는 그런 예민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좀 게을러가고 좀 지저분해. 이러면 또 걔가 뭐잘 살겠습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제 에너지, 시간, 열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게을러서요? 이렇게 말하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저 게을러서 청소 안 해요.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청소할 시간에 제가 그냥 다른 걸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오케이. 아우, 좋아. 저 혼자 좋아하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다육들 막 가까이서 막 다육이는 비록 색은 안 예쁘지만 이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쁘게 진짜 관상만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얘네들하고도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고받는 어떤 피드백, 내가 물 줬을 때 좋다고 얘네들이 표시해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이 얘네들이 물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얼굴에 표시가 나요, 로제트에서. 저는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마른 잎들을 좀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강아지가 또 애기들이 간식 주면 그 간식 먹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방방방방 뛰면서 좋아가지고 그걸 보려고 엄마들 어떻게 해요? 손주들한테 엄마는 주지 말라고 하는데 딸내미는 주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들 딸내미 몰래 뭐 줘요? 초콜릿 또 주고 뭐또 주고 다른 것도 막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에서는 다육이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계절에는 단술하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는데. 엄마들이 물 주면 애들이 막 빵빵하게 물 먹고 이렇게 확 벌어지고 막 애들이 막 반짝반짝해져. 너무 예쁘니까 물 자꾸 줘. 그렇게 돼요.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로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마른 잎을 떼었습니다. 답댁은 그 누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는 달들 있잖아요. 누다, 먼노, 뭐 파랑새, 벤바데스, 온슬로우 이런 거. 제가 초반에 딱 샀던 그 다육들을 지금도 좋아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구매를 안 하는 녀석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번 시간 이렇게 누다, 이렇게 마른 잎 떼어주면서 여러분과 누다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누다를 좀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이파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통풍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